얼굴이 복이 많게 보여. 근데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있대요. 그러게. 그러나 얼굴에 복이 진짜 많이 있어. 네. 어쩌다가 남편을, 공산당 같은 남편을 만났어? 김일성에. 그러게요. 김일성이라고 비교해도 될까? 지금은 그래요. 독재에다가 뭐 완전히 뭐 자기 말은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 그런 적이에요. 그거 뻔뻔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 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분이 사장님이 복으로 먹고 살았던 분이 아니시고 사모님 복으로 먹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왜 김일성이야 이야기를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웬만해서 여자가 비춰도 그냥 사람들이 마음 아플까봐 좀 감춰주는 편이거든요. 가정 깨버릴까봐. 근데 이 사장에 바람 피운 건 알고 계셔요? 네. 피운 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된 것을 그냥 참고 계시는 거야? 이혼을 저기 사모님이 안 해주신 거야? 이혼 얘기는 절대 하지도 않고 바람을 피고 있었지만 난 그래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대책은 아니더라고요. 해놓고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들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래서 참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바람 피운 지가 한 14년 15년 13년 그 무렵 때가 보이거든요. 그걸 알고 계셨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한 7, 8년 10년 가까이 아니요 14년 13년이에요 이야. 어?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대단하네. 그럼 사모님이 알고 있는 것은 언제예요? 14년도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물론 자기 혼자서 집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사하려면 그 집에 대한 그 저기도 보수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이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한번 바람도 쏘일 겸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밤도 쏘일 겸 해서 나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갔다 오면 좋은 데 있으면 나 당신하고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보냈어요. 일주일을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가는 순간부터 이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느끼고 있었네. 아 그냥 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었을 때는 그때 이제 나한테 가버리니까. 느끼고 있었네 그거를.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행동이. 그래 가면 어디를 가든 가면 꼭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나 어디 갔고 어떻게 있고 막 이걸 하는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한번 해봤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나중에 전화가 왔어. 잠자리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심장이 뛰면서 느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그 원래 성격이 어디 이렇게 이동하거나 어딜 가거나 이러면 꼭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뭐 밥을 먹는다 이런 거 먹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인데 갔다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디 갖고 와줘서 이제 소록동가 뭐 어디를 가는데 자기가 차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응? 누구 여자 목소리가 나요? 아니야 그랬더라고요. 다시 돌려봤어요. 짧게 동영상을 길게 찍으면 안 가지니까 짧게 찍으라는 식으로 하니까 옆에 여자 목소리가 분명히 났더니 그때 이제 온만 핑계를 다 대는 거야. 뭐 거기에 뭐 어디 시장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태워달라 태워줬다 이거야. 젊은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사진첩을 앨범을 뒤져보니까 여자하고 찍은 거 뭐 별게 다 나오기 시작해. 내가 지금 왜 화가 더 나냐면 여자를 사귀면서 사모님한테 미안한 죄책감이라든지 자식들한테 미안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조금은 이해가 갈 거야.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큰 소리를 쳐요 집에서. 맞아요. 지금 아주 난리예요. 그리고 돈 같은 거나 뭐나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네,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돈이 있는 걸 내 카드를 결제를 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요. 그게 나 화가 난다고요. 네. 절대. 그러니까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고 사모님 보기에도 내가 가정을 깰 생각이 없는 거 나도 알아요. 그분이 없는 건 아는데 최소한 애인은 지켜야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쥐 보면 무슨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그래야 되지. 그거밖에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인간 아니. 개쓰레기도 이런 개쓰레기가 없어. 그 뭐가 이렇게 당당해 바람 피워놓고. 아 그거는 어? 다 그 자기한테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새끼들 하다못해 새끼들까지도 니들 때문에 새끼를 날보라 잘못 낳았다고까지 해요. 자식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새끼들 문제될 게 없어요. 자식들 문제될 거 없고 사모님은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어. 네. 난 내가 보기에는 그래. 자식들 어떤 내놔도 사모님 얼굴에 먹칠할 애들은 아니야. 지금 네. 뭐 하는 짓이야? 딱 행동이 어떤 행동인 줄 알아? 우리가 고등학교 있지. 네. 딱 사춘기. 지금 그런 행동하고 있어. 노망 난 거야 지금? 미친 거예요. 내가 속에 있는 마음까지 막 이야기해 줄까요? 네. 내가 너네들한테는 다 줄 거 줬어. 사모님한테 줄 거 다 줬어. 앞으로 그 돈은 내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타치하지 마. 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여자한테 쓴다는데 내 인생을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을 죽이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간섭을 해? 네, 너희들 간섭할 필요가 없어. 네. 뭐야 이거? 이혼하고 들어라. 아 이거 이혼하자고 말은 해도요 절대요. 지입으로 이혼하자고는 안 해요. 내가 살지 말자고 몇 번 얘기해요. 말은 그래 살지 마. 그래놓고 그 다음 날 아무 짓 안 하고 또 나가서 그녀 만나고 그 연도 가만 뒀어? 그 싸운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 싫어서 그래 좋다. 그 마음은 얼마나 비관스러울까? 그래서 한동안을 한 4-5년을 갔다가 이런 말도 못하겠지. 사모님 착각했어. 사모님 착각했다고. 네, 지금 생각하는 게 착각한 것 같아. 어? 원래가 일을 좀 저기 한 일을 해서 주변에 사람은 여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전에는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내가 봤을 때에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 정도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그 여자가 생기고 난 뒤로 모든 것이 남의 자식은 어떤데 남의 자식이나 우리 새끼들은 저렇게밖에 못해? 저거 이 새끼야? 근데 내가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여자가 그 사장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 그래 둘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용에 불과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내가 뭐 차려줄게, 뭐 차려줄게, 뭐 차려줄게.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추석만 지나면 제가 어디로 좀 사라질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라져도 이건 안 끝내요. 안 끝나지만 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야죠. 예. 법적으로 가가지고 다 그 대신에 다 증거자로 해놓고 이혼의 사유를 그쪽이가 이혼의 사유를 그쪽에서 만들었으니 그쪽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혼한 동시에 그 사람 사장님은 바로 아웃될 거, 그 여자한테 바로 채일 겁니다. 그 여자도 속한 남자 있어요. 돈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집이 다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잡지 마시고 그 여자한테 분명히 돈 가요. 사모님이 떨어져야지만은 그 여자가 떨어져요. 알아들어요? 그럼 이혼을 해야 그 여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은 사랑한다고 그 여자를요. 그 여자가 사장님을 돈으로 생각한다고 알랑발랑 웃기고 살살살살 여우처럼 하니 내가 더 심한 말 해볼까요? 네. 의부증 갖고 있어요 그거. 자기 와이프한테 의부증을 갖고 있으면 상관 안 하는데 그 여자한테 의부증 갖고 있다고요. 그 정도 개쓰레기라고요. 이것도 몰랐냐고. 그리고 원래 돈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써요. 여자한테는 써요. 그래서 여자가 살살살살살살 녹이는 거예요. 좋아서 녹이는 게 아니라고요. 도장 찍었을 때는 이제 아니야. 아 지금 안 찍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찍었을 때는 아무도 안 받아줘. 나한테 초라한 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밖에 안 보여.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내가 살지 말자 그러니까 살지 말면 내가 너까지 잘 살게 놔둘 줄 알아? 집구석 폭파시켜버리고 다 같이 죽어버려. 내가 혼자 죽을 것 같냐? 이래요. 딱 지금 딱 머리가 돌아있는 것 같아. 네, 돌아있어요. 딱 돌아. 제가 봤을 때도 그 전에 봤었던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참 내가 사모님보다 이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 여자 말은 다 옳아요. 내 말은 뭐야. 혹시 이 지금 사장님이 그 12년 그 무렵에 혹시 누가 친구나 아니면 집안에 누구 죽은 사람 없었어? 그 중에서 혹시 사장님이 어떤 사람 망자의 옷을 받아서 입은 적 없어? 있어 집에 분명히. 잠바야 빨리 갖다 버려.
장롱에 뒤져봐봐. 분명히 있어. 그거 갖다 빨리 태워버려. 가서. 어. 그래 놓고 나면 괜찮아져. 태워보고 나면은 그때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전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에 충실했고, 아유, 내 가정밖에 몰랐었고, 맞아요. 내 마누라가 이뻤었고,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그랬어. 어? 12년 그 무렵에 이 집에 초상 불명이 주초상 지금 짝짝짝짝짝짝 걸려있어. 한 여섯 분 정도 계셔. 거기서 어느 망자에 불명이 갖다 입었어. 이것은 그냥 허투루 들을 말 아니에요. 카라가 지금 있거든요. 약간 까문색, 약간 완전히 까만색은 아니야. 그 죽은 망자 어디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러면은 내가 저 미련한 곰탱이를 왜 만났지? 딱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어? 순간 내가 자꾸 그만 흥분해서 그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답 찾아줘. 답 찾아줘. 지금 이러시거든요. 14년 정도 와이사스나 치사스는 아닙니다. 잠바 종류예요. 내가 가서 고르라면 고르겠지만 어? 내가 지금 가서 골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잠바가 어떤 잠바가 될지 모르니까 잠바를 다 태워버려. 그러나 봄 잠바나 여름 잠바는 아니야. 두꺼운 거야. 진짜 가정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주말이면 저를 그냥 놔주잖아요. 어디 데려가고 어디 가고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 거기도 바깥에서 가끔. 지금 완전 남이에요. 우리 송수님께서 그러면 답도 줘야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나도 가서 잠바는 잠바 다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리시고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저씨가 표현을 하자면 좋을 중? 표현을 하자면 성격이 갑자기 확 했다가 갑자기 저기다가 확 했다가 웃겠다. 자기 집에서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 지금. 집에서 네, 지 생각 개맘 내키면은 조금 이렇게 해줬다가 저기 아마 또 혼자 성질 부렸다가 욕했다가 뭐 오만 가지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래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사모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혼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모님은 그걸 참고는 살았지만 옛날의 정이 그리워서 언젠간 바뀌겠지. 네. 억울한 것도 알겠지만 사모님 마음에서도 놓지를 못하고 있고 네. 같이 집에 가서 빨리 옷 태워버리시고 그냥 지금 내 말에 무시하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니요. 절대로 지금 방법이 집에 찾을 수 있다면 예. 저는 찾고 그리고 싶어요. 예, 찾아보고도 안 되면 한 번 더 오세요.